아들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늘 등장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 가지 말하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에게 죽으라면 죽고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우리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면 이놈들이 이리 와! 그러면 저하고 제 밑에 동생이 둘이 남동생이 있는데요. 셋이만 있으면 이리 와! 그러면은요 회초리 갖고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동생 둘은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리 와! 거기 서! 그러면은 나는 가다가 거기 서라 그런데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맞았어 맨날. 왜? 거기 서라고 하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국에 그 아버지가 나의 전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그 불신한 그 강팍한 우리 아버지가 야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식의 말을 듣더라고 부모가. 이 세상에 부모 남편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식을 통해서 부모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식의 말은 아버지가 들어. 남편을 전도 못하면 제대로 안 되면 자식을 제대로 길러가지고 기독교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자식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에베소서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경하라. 티마오 공경하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항상 태도의 문제. 순종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슈파쿠어인데요. 슈파쿠어. 아래에서 듣다. 슈포에다가 아쿠어라는 거 듣다라는 거거든요. 아래에서 듣다. 항상 그래서 자식은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새끼들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니까요.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라고 해서 소유물처럼 자기 자식을 부려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식이 잘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잘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과 그 다음에 상전들의 관계가 있죠. 종들과 상들의 관계인데요. 종들과 상들의 관계 이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종들과 상들의 관계. 종들은 이렇습니다. 종들은 자신의 육신의 상전. 이 상전이라는 말은 그냥 큐리오스기 때문에 주님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하는 것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한 척 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농땡이 피는 것처럼 하지 말라. 주님을 두려워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이게 피식해니까 혼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24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는데요. 자기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고 천국에서 상속자가 왕노릇한 자를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25절 불의 잘못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다.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섬길 때 육체의 상전들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상전들아 이건 주인들아입니다. 원문에는 주인들아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제공하라. 의롭게 해야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게 불의하게 하거나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상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잘한 놈에게는 상을 오히려 벌을 주고 잘못한 놈에게 상을 주면 안 된다는 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 너희도 하늘에서 상전 주인이 있다. 우리 하늘의 주인이 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아주 의롭게 공의롭게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보니까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할 것 중에 뭐냐면 3절 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분배가 일어나고 이 분배를 이루는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비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0강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강의를 했는데요.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외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지혜로 행하라 걸어가라 페리파테오 지혜로 걸어가라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데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시간들인데요. 이런 시간들을 아끼라는 말이 아끼라는 말이 아니고요. 에코라죠. 엑사고라죠. 엑사고라죠. 아고라죠라는 말은 구속한다는 말이군요. 어디로부터 엑스란 말이 들어왔으니까 엑사고라죠인데요. 구속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시간들을 구속한다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전략하라는 말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땀을 대가를 지불하든지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수요일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안 듣고 세상에 뉴스 보고 테레비 보고 골프 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절대 하나님 공짜로 주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결정적인 하나님 역사할 시간들을 만들어 가라. 할렐루야. 예,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도 조심해야 된다. 생활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윤리니까.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이 대답을 갈지라. 예,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칠나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하는데 아우 저는 지금도 너무 충격적이야. 예, 제가 신대원을 갔는데요. 교수가 나와서 가르치는데 완전 이건 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이렇게 계속 똑같아 그냥 임팩트가 없어. 듣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든지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오지간 자기 읽고 있어. 그냥 읽고 있어. 저 피곤하시죠? 조실 분 조시고요. 네,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정말 할 때 아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꼭 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암송해야 되는구나. 느끼도록 해줘야죠. 감칠나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 나오는데요. 두기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편지 전달자로서 바울이 신실한 형제에서 아시아 때부터 이렇게 데려온 사람입니다. 한 줄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3차 전도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죠. 그 아시아에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주려고.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 아까 나오죠. 여기 그 아리스타고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파송한 어떤 그 구제연금 대표자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 나오죠. 드로비모. 이때 합쳐져서 계속 따라온 사람이에요. 감옥까지 계속. 누가? 두기고가. 그래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 편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오네시모 9절입니다. 4장 9절. 골로새서 4장 9절.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아까 얘기했죠.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그 주인격인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 종이었다가 도망쳐가지고
바울 만나서 개종해서 신실한 형제가 돼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서 들려보냈어요. 이거 갖다 줘라 빌레몬에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아리스타고 아까 얘기 나왔고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예, 마가 아시죠?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의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되 언제 누구한테 뭐 명령을 했나 봐요. 마가가 오면은 이제 잘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가가 뭐 어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은 마가가 그 밤빌리아 보가에 갔을 때 힘들다고 그냥 1차 중재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떠나가 버렸잖아요. 2차 전도행 가는데 데려갈까 말까 하다가 바나바가 진짜 싸웠잖아요. 그때만 해도 바울이 뭐예요? 귀신이 덜 빠져나가서 무슨 영이? 혈기 분노의 영이. 무슨 영이? 혈기 분노의 영이. 그게 살인의 영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했다잖아요. 사도행전 구약 읽어보면. 혈기 분노가 많으면 뭐예요? 살인 나는 거예요. 네. 그 살인하는 것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병도 안 고쳐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암병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져요. 암병.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용서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 암병 안 고쳐집니다. 제가 실제 경험해서 알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처음에는 이 못된 놈이라고. 예? 무슨 선교를 애들 장난하느냐고 막 야단을 쳤죠.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기가 아직도 그때 눈에서 뱀이 덜 빠졌잖아요. 뱀 비늘이 떨어졌지만 덜 빠졌어. 아직도 머리에 혈기 분노형이 많잖아요. 가슴과 머리에. 그럼 아직 덜 빠졌어. 그래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흥분했는데 나중에 마가 요한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바나바하고 전도를 갔다 온 다음에 그다음에 바나바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따라갑니다. 수종자로.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히브리어밖에 못 써. 아람어밖에 못 써. 헬라어는 그냥 주섬주섬하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마가 요한이 번역을 해줬어. 번역을.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로마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결국에 뭐예요? 복음서를 써달라고. 하도 사람들이 당시 들었던 얘기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쓴 게 마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마가 복음은 누구가 결국에 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쓴 게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야 돼. 사실은 마가 요한을 베드로 직접 들어서 베드로 얘기를 쓴 거니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바울에게 야단 맞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점차 성장해서 바울을 돕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 그 1차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을 보내는 것이고 다시 풀려나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2차 감옥에 갇혀있을 때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자,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네가 올 때에 마가 열 때.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에베소에 간 거 아니죠?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 가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때 바울은 실수한 겁니다. 바나바가 맞았어요. 그러나 친인척 관계라고 막 휘둘렀는데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성숙하지 못할 때는 부족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격려해 주는 게 좋다. 바울의 회개잖아요. 예, 그래서 마가 요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유수도라는 예수도 문안하는데요.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하고 예수는요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자가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유스도란 예수,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12절입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죠. 그 개척자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13절 그가 너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는 히에라 교회 성도들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여기 수고한다는 원문을 보니 아픔이에요. 많은 것 여러분 교회를 담임 목사가 돼서요 그걸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핏물과 아픔과 역경들과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 하나가 왔다가 떠나면은요 입맛이 써. 나는 아무렇지 않다 그러는데 아직은 자우지가 너무 아파. 아픈 게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이 세계 교회를 개척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써놓은 거예요. 에바브라 고생 많이 했다. 너희들 그거 모르느냐? 아키포야 그 밑에 이제 아키포가 지금 담임 목사잖아. 17절 아키포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주의하라. 주 안에서 받은 그 봉사의 직무를 참 주의하고 잘해라. 아키포가 아마 생각할 때 에바브라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못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질대로 막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요? 아키포야 너의 봉사 직무를 참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아버지가 빌레몬이고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히에라폴리 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들이 서로 16절에 보니까 서로 편지를 서로 읽혀 회람 서신을 하라는 거죠. 세계 교회는 한 개 교회처럼 돼 있으니까 회람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뭐라. 사랑받는 의사 예, 2차 전도행 때 드로아에서 만나서 일평생의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 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가가 문안한다. 지금 같이 있다는 거죠. 데마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마는 지금 빌레몬서하고 같이 보내잖아요. 골로새서만 나온 게 아니라 빌레몬서도 나와요. 자, 빌레몬서 1장. 빌레몬 뒤쪽에 가요.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 신약 352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운안하느니라. 같이 힘쓰는 그런 사역자들로서 데마가 들어갔어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 그런데 이 1차 지금 감옥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나와서 잠시 복음 전하고 다시 저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고 들어와서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달라졌어요. 자 디모데후서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자 처음에는 나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 놈이 누구였어요? 마가 요한. 근데 마지막 말년에는 나를 버리고 자기 아마 이 데마는 자기 고향이 데살로니가인가 봐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집으로 갔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아, 사람은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거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 떨어져 나감이 단순한 이 세상의 육신적인 떨어져 나감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토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 요한처럼 혹시 시작했으나, 아니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됐자, 처음에는 이기까지도 않고 별벌일 없고 못된 놈이고 잘못했지만 회개해서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대만은 계속 열심히 동역자로 감옥에 있어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더 이상 고생 못하겠다고 이제는 떠나서 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우리가 이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 속에 나를 부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감당해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록 처음에는 주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 교회 사역에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역이 맡겨지면 끝까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더 많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바울의 애달픈 마음이 녹아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를 근데 개구기가요, 우리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암을 수술하면은 가장 고기가 빨리 우리 몸을 채워주는 역할하는 것은 개구기가 제일 좋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걸 먹고 회복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게를 먹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요, 게를 먹으면 음란이 심해진다, 게를 먹으면 정욕이 세진다, 뭐 이런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만지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있네요.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먹는다고 이거 먹는다고 무슨 뭐 조건, 안 먹는다고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먹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경건스럽게, 나는 여기 전부는 아니잖아요, 말고잖아요.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먹는다 해서 경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음식법은 폐지됐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건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입니다만 이것은 외국 사람은 난리가 난다 그죠, 혐오로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또 특별한 상황이니까 자오지간 개 좋아해서는 안 될 것 같죠. 그러지만 자오지간 이거 말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안 한다고 해서 자기가 경건한 건 아니다 이거지. 죄를 회개해서 귀신을 내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이 편지의 목적은 지금 이 네 가지 이단 세력이 침투해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이것을 몰라요. 보조적 주제로 등장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지만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 가냐면 에베소서를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자세히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크게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의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하여 나와요, 여기 골로새서가. 근데 그 에베소서는 아주 많이 나와. 에베소서 1장 3장 많이 나와. 이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짧게 나옵니다. 자, 1장으로 먼저 갑시다. 1장. 1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내가 교회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요, 오이코로
오이코노미아지. 오이코노미아 경륜인데 이걸 이번에 바꿔버렸어. 개정하면서 경륜이라고 돼 있는데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는 거야.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분배와 땅의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6절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천사들도 몰랐다 이거예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경륜이 있는지를 천사 사탄이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뭘로 인간을 왜 짓나 왜 에덴 동산을 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 이 마귀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옥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 경륜도 발표한 거예요. 그놈한테 알려주면은 그놈이 꼬투고 장난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 3장에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고린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래.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자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나바의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장 4절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그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 비밀하게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사람 속에도 뭘 준다?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이것을 계획했다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직접 좀 식인종 되는 거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떠나가서 성령으로 올 거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듯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간 동시에 하나님 류가 되는 겁니다. 개 생명이 들어가면 개가 되고 송아지 속에 송아지 생명이 들어가 송아지가 되듯이 사람 속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 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천국에 가면 거의 하나님처럼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 근데 천사는 종으로만 했지 그걸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륜이 있는데 이 경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 주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다라는 건데요. 이 그리스도 생명 주는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 교회가 뭐냐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들려고 했던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운다. 이건 뭐예요? 내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에 이동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골로새 4장 3절 4절 이걸 전하여 교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귀신도 박살낸다는 거예요. 원수의 진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교회가 이거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그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대요. 골로새 교회들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도돼서 지금 있는 눈바와 아키포 지금 이 성도들아 잘 들어라.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줄 아냐.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 이단 세력에 배척해야지. 나를 지혜로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영지주를 배척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은밀하게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그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이단 세력의 대처함이지만 부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에베소서 공부를, 에베소 강의 있으니까 공부를 들으세요. 제 거 강의를 좀 나중에 책으로 나오겠지만 이거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보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실생활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기본적인 윤리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기도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하나님 류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매임받아서 이렇게 그 복음 전하다가, 예,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묶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골로새 이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 성도들 간에 가까운 성도를 어떻게 지내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나와 있다 이거죠. 자, 3장 18절부터 첫째 묶음은 아내들과 남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부부. 예. 두 번째 묶음은 자녀들과 부모들, 부모 자식. 세 번째는 종들과 상전들. 예.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 예.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18절과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하잖아요. 예.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은요, 휴포타소예요. 휴포타소. 휴포라는 것은 뭐 아래에, 타소는 서다는 거거든요. 아래에 서다. 항상 아내는 남편의 아래에 서야 됩니다. 남편이 남편보다 아내가 위에 서버리면 질서 파괴입니다. 그것이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어서 남편을 머리로 해서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뱀을 머리로 해서 들어버려가지고 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 망가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옛날에는 수건을 쓰라고 그랬어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위하여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게 고린도서 11장 얘기지 않습니까? 질서의 문제입니다.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 질서의 문제예요. 왜 질서를 어떻게 세웠느냐? 자, 고린도 11장에 잘 얘기해 놨으니까요. 고린도 11장 저희 집에서 제가 제 아내를요 막 군림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 평등하게 살아요. 왜? 네. 그렇지 막 군림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질서의 문제가 있다. 질서의 문제가. 자, 3절입니다. 고린도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했듯이, 복종인 게 아래 선 것, 순 복종을 했듯이 여자들도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복종을 해야 된다.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왜 권위냐? 그 11장에 더 나와요. 11장 8절로 9절까지. 8절 9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그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가 파괴되면요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싫어하셔. 만약 이 파괴를 계속한다면요 천국 못 갈 확률이 많아요. 이 질서를 파괴하면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 질서가 파괴되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마귀는 뭐냐, 질서를 파괴하는 놈이에요. 하나님 위에 지가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질서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근데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막 군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대하기가 더 어려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9절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며?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이요 뭐라고 됐냐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사랑하고 있어라 그런 건데요. 이 사랑하다는 말이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아가파오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여자가 어려운 일 처하는데 걸음만 나살려고 도망치면 어떡해요? 꼬추를 따버려야 돼. 그건 남자가 아니요. 그리고 여기 사랑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괴롭게 쓰디쓰게 눈물 짓지 말게 하라. 뭐라고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눈물 짓도록 쓰디쓴 눈물을 흘리도록 해서는 안 돼.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읽어보면 5장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 복종하는 데 더 쉬울까요? 사랑하는 데 쉬울까요? 사랑하는 데 어려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 예? 만약에 난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가 안 돼가지고 예? 누군가가 직장을 다니거나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 있으면 내가 할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라고. 내가 나갈 거니까. 나는 아내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접고 들어온 아내를 눈물 짓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다이아 반지를 못 해줬어요. 언젠가는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다이아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참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윤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아비들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부모 순종하지 않고 이런 놈들을 천국 가기 어려워요. 다 성밖에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늘 등장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마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 가지 마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에게 죽으라면 죽고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우리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면 이놈들이 이리 와 그러면 저하고 제 밑에 동생이 둘이 남동생이 있는데요 셋이만 있으면 이리 와 그러면은요 회초리 갖고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동생 둘은 도망가 버려. 근데 이리와 거기 서 그러면은 나는 가다가 거기 서라 그런데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맞았어 맨날. 왜 거기 서라고 하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국에 그 아버지가 나의 전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그 불신한 그 강팍한 우리 아버지가 야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식의 말을 듣더라고 부모가. 이 세상에 부모 남편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식을 통해서 부모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의 말은 아버지가 들어. 남편을 전도 못하면 제대로 안 되면 자식을 제대로 길러가지고 기독교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에베소서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경하라. 티마오 공경하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항상 태도의 문제. 순종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휴파쿠어인데요. 휴파쿠어. 아래에서 듣다. 휴포에다가 아쿠어라는 거 듣다라는 거거든요. 아래에서 듣다. 항상 그래서 자식은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새끼들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니까요.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락에서 소유물처럼 자기 자식을 부려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식이 잘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잘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과 그 다음에 상들의 관계가 있죠. 종들과 상들의 관계인데요. 종들과 상들의 관계, 예, 이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종들과 상들의 관계. 종들은 이렇습니다. 종들은 자신의 육신의 상전, 이 상전이라는 말은 그냥 큐리오스기 때문에 주님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한 척 하다가 주인이 없으면은 농땡이 피는 것처럼 하지 말라. 주님을 두려워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이게 푸시케니까 혼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24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는데요, 자기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고 천국에서 상속자가 왕노릇 한 자를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25절 불의 잘못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다.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섬길 때 육체의 상전들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상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상전들아, 이건 주인들아입니다. 원문에는 주인들아,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제공하라. 의롭게 해야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게 불의하게 하거나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상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잘한 놈에게는 상을 오히려 벌을 주고 잘못한 놈에게 상을 주면 안 된다는, 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 너희도 하늘에서 상전 주인이 있다. 우리 하늘의 주인이 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아주 의롭게 공의롭게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보니까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할 것 중에 뭐냐면 3절 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분배가 일어나고 이 분배를 이루는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비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0강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강의를 했는데요.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외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지혜로 행하라, 걸어가라, 페리파테오, 지혜로 걸어가라,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데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시간들인데요. 이런 시간들을 아끼라는 말이, 아끼라는 말이 아니고요. 엑사고라죠. 아고라죠라는 말은 구속한다는 말이군요. 어디로부터 엑스란 말이 들어왔으니까 엑사고라죠인데요. 구속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시간들을 구속한다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전략하라는 말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땀을 대가를 지불하든지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수요일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안 듣고 세상에 뉴스 보고 테레비 보고 골프 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절대 하나님 공짜로 주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결정적인 하나님 역사할 시간들을 만들어 가라. 할렐루야. 예,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도 조심해야 된다. 생활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윤리니까.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이 대답을 갈지라. 예,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칠나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하는데 아우 저는 지금도 너무 충격적이야. 예? 제가 신대원을 갔는데요. 교수가 나와서 가르치는데 완전 이건 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이렇게 계속 똑같아 그냥. 임팩트가 없어. 듣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든지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오지간 자기 읽고 있어. 그냥 읽고 있어. 저 피곤하시죠? 조실 분 조시고요. 네,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정말 할 때 아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꼭 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암송해야 되는구나. 느끼도록 해줘야죠. 감칠나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 나오는데요. 두기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편지 전달자로서 바울이 신실한 형제에서 아시아 때부터 이렇게 데려온 사람입니다. 한 줄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3차 전도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죠. 그 아시아에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주려고.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가 나오죠. 여기 그 아리스타고가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파송한 어떤 그 구제연금 대표자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 나오죠. 드로비모. 이때 합쳐져서 계속 따라온 사람이에요. 감옥까지 계속. 누가? 두기고가. 그래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 편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오네시모 9절입니다. 4장 9절. 골로새서 4장 9절.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아까 얘기했죠.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그 주인격인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 종이었다가 도망쳐가지고 바울 만나서 개종해서 신실한 형제가 돼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서 들려보냈어요. 이거 갖다 줘라 빌레몬에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아리스타고 아까 얘기 나왔고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예, 마가.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의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되 언제 누구한테 뭐 명령을 했나 봐요. 마가가 오면은 잘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가가 뭐 어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은 마가가 그 밤빌리아 보가에 갔을 때 힘들다고 그냥 1차 전도에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떠나가 버렸잖아요. 2차 전도에 가는데 데려갈까 말까 하다가 바나바하고 피차 싸웠잖아요. 그때만 해도 바울이 뭐예요? 귀신이 덜 빠져나가서 무슨 영이? 혈기 분노의 영이. 무슨 영이? 혈기 분노의 영이. 그게 살인의 영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했다잖아요. 사도행전 구약 읽어보면. 혈기 분노가 많으면 뭐예요? 살인 나는 거예요. 네. 그 살인하는 것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병도 안 고쳐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암병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져요. 암병.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용서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 암병 안 고쳐집니다. 제가 실제 경험해서 알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처음에는 이 못된 놈이라고. 예? 무슨 선교를 애들 장난하느냐고 막 야단을 쳤죠.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기가 아직도 그때 눈에서 뱀이 덜 빠졌잖아요. 뱀 비늘이 떨어졌지만 덜 빠졌어. 아직도 머리에 혈기 분노이 많잖아요. 가슴과 머리에. 그러나 덜 빠졌어. 그래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흥분했는데 나중에 마가 요한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바나바하고 전도를 갔다 온 다음에 그다음에 바나바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따라갑니다. 수종자로.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히브리어밖에 못 써. 아람어밖에 못 써. 헬라어는 그냥 주섬주섬하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마가 요한이 번역을 해줬어. 번역을.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로마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결국에 뭐예요? 복음서를 써달라고. 하도 사람들이 당시 들었던 얘기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마가복음은 누구가 결국에 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쓴 게 마찬가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야 돼. 사실은 마가 요한을 베드로 직접 들어서 베드로 얘기를 쓴 거니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바울에게 야단 맞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점차 성장해서 바울을 돕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 그 1차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을 보내는 것이고, 다시 풀려나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2차 감옥에 갇혀있을 때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자,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네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에베소에 간 거 아니죠?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 가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때 바울은 실수한 겁니다. 바나바가 맞았어요. 그러나 친인척 관계라고 막 휘둘렀는데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성숙하지 못할 때는 부족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격려해 주는 게 좋다. 바울의 회개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유수도라는 예수도 문안하는데요,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고 예수는요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자가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유수도라는 예수,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12절입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죠. 그 개척자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13절 그가 너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는 히에라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여기 수고한다는 원문을 보니 아픔이에요. 많은 것. 여러분, 교회를 담임 목사가 돼서요 그걸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핏물과 아픔과 역경들과 고통이 있었니 몰라요. 사람 하나가 왔다가 떠나면은요 입맛이 써. 나는 아무렇지 않다 그러는데 아직은 자우지가 너무 아파. 아픈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런 이 세계 교회를 개척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써놓은 거예요. 에바브라 고생 많이 했다. 너희들 그거 모르느냐. 네. 아키포야, 그 밑에 이제 아키포가 지금 담임 목사잖아. 17절 아키포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주의하라. 주 안에서 받은 그 봉사의 직무를 참 주의하고 잘해라. 아키포가 아마 생각할 때 에바브라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못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질대로 막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요? 아키포야, 너의 봉사 직무를 참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아버지가 빌레몬이고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히에라 보린 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들이 서로 16절에 보니까 서로 편지를 서로 읽혀 회람 서신을 하라는 거죠. 세계 교회는 한 개 교회처럼 돼 있으니까 회람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4절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뭐라. 사랑받는 의사. 예, 2차 전도행 때 드로아에서 만나서 일평생의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 했던 누가 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가가 문안한다. 지금 같이 있다는 거죠. 데마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마는 지금 빌레몬서하고 같이 보내잖아요. 골로새서만 나온 게 아니라 빌레몬서도 나와요. 자, 빌레몬서 1장. 빌레몬 뒤쪽에 가요.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 신약 352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운안하느니라. 같이 힘쓰는 그런 사역자들로서 데마가 들어갔어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 그런데 이 1차 지금 감옥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나와서 잠시 복음 전하고 다시 저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고 들어와서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달라졌어요. 자, 디모데후서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자, 처음에는 나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 놈이 누구였어요? 마가 요한. 근데 마지막 말년에는 나를 버리고 자기, 아마 이 데마는 자기 고향이 데살로니가인가 봐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집으로 갔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아,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거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 떨어져 나감이 단순한 이 세상의 육신적인 떨어져 나감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토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 요한처럼 혹시 시작했으나, 아니 마가 요한처럼,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됐자, 처음에는 이기까지도 않고 별벌질 없고 못된 놈이고 잘못했지만 회개해서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대만은 계속 열심히 동역자로 감옥에 있어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더 이상 고생 못하겠다고 이제는 떠나서 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우리가 이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 속에 나를 부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감당해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록 처음에는 주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 교회 사역에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역이 맡겨지면 끝까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더 많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바울의 애달픈 마음이 녹아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주여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